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13% 하락,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1.77%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시장의 영향, 그리고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무역 전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것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1000억 가까이 매도고요. 기관이 요새 매도가 너무 많습니다. 마이너스 2134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소폭 플러스 68억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은 마이너스 332억입니다. 자, 선물은 외국인 마이너스 1273계약 매도 중이고 기관은 3684계약 매수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 저항대에서 해외시장,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시장이 좋았으면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었겠는데, 해외에서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우려가 자꾸 나오니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반등폭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도 상승 이후에 하락폭 그대로 다 반납하는 그런 상승폭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번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한번 보자면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마이너스 1.78% 하락이고요, IT 전기전자는 SK하이닉스, LG전자 모양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 대폭 하락. 그리고 건설주, 석유화학, 이마트 최근에 상승폭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신라젠 제외하고 거의 마이너스 폭 크거든요. 자, 빨리 시장이 진정돼야만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터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삼성증권 60일을 오늘 깨는 모습입니다. 자, 증권주가 시장 상황이 좋아야만 다시 반등이 가능할 텐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마지노선 60일 보고 있는데 지금 깼으니, 자, 여기 38,000원대에서 반등 시도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 반등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손실폭 최소화하면서 끊어낼 생각입니다. 한국금융지주 260일에 지지를 받고는 있으나 이것도 장이 돌아서야만 반드시 시도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자, 오늘 그래도 마감은 순매수, 소폭 순매수를 끝냈는데 장 초반에 매수세 좀 늘어나가다가 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장 마감 시에는 그래도 땡겨서 좀 끝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가 그 해외 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0.72% 하락 중이고요. S&P500도 마이너스 0.78% 하락이니까 오늘도 장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반등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미국장 체크해 본다면요, 120일선 이걸 잘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장대 양봉으로 20일, 60일 다 돌파했으니, 자,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20일 지켜내는 모습 보이는지 확인하는 오늘 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일 시장이 낙폭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해낼 수 있도록 저도 분석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